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영경 과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뭇 다른 방향성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 앞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예. 코스닥은 1% 중반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0.0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1.5% 상승하면서 이제 827.57포인트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런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갈림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지금 주말에 이제 피치사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바꿨죠. 예. 아,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6개월 안에 별 일이 없으면 이제 그걸 낮춘다. 네, 낮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원래 월 초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고용 지표도 나름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한 협상이죠.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난항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현재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다행이죠. 근데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반면에 이제 LG화학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고서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재평가에 대한 보고서였고요. 예. 목표가가 다 60만원에서 70만원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예. 오늘 LG화학은 정말 대형주인데 예. 10% 넘게 장중에 상승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10% 이렇게 올라가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예. 동반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언택트 대장주인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반등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진단 키트가 되겠죠. 관련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했고 네. 또 의료 장비 주식 역시 강했고요. 뭐 마스크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종목에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신고가를 냈고요. 게임 쪽에서는 이제 넥슨 GT 뭐 웹젠, 네오이지 이런 중소형 게임사들이 이제 NC소프트가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플랫폼에서는 실적이 잘 나온 아프리카 TV가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택트가 강할 때 같이 움직였던 대표적인 업종이 음식료예요. 네, 이 음식료 업종의 대장주는 당연히 CJ제일제당인데 네. 역시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농심과 하이트진로 역시 음식료에서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언택 업종이죠. 가면은 뭐 음식료도 가고 맞습니다. 또 언택 쪽에 그 대형주 뭐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가면서 네. 다시 말씀하신 뭐 실적 관련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중소형 게임주도 같이 예, 가고 이게 한 세트군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관련 민감주 약간 좀 반대 개념이죠. 실적이 예. 좀 잘 나오면서 예. 지금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 영향을 좀 덜 받는 업종들. 예.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이제 오늘도 강하게 좀 나왔고 언급 안 드렸던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역시 강세를 좀 보였던 예. 하루였던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장 후반 이제 오후로 들어가면서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왔어요. 예. 계속 강했던 종목 물론 있었지만 이제 시총 1위였던 셀티넘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뭐 그러면서 오히려 좀 오전에 강했던 좀 중소형주들이 좀 꼬리를 달고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다. 네. 그래서 코스닥 안에서도 오늘 하루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세더군요. 네. 뭐 조정을 끝냈다고 보는 거예요. 김영균 관장 어떠십니까? 상당히 기간 조정 내지 뭐 조금의 가격 조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언택트 대장주들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있었고요. 네. NC소프트가 가장 조정을 좀 과하게 받았죠. 60일선까지 네. 이제 조정을 받았고 네. 네이버 역시 20일선을 깨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예. 카카오는 21선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종목 중에서도 카카오가 좀 가장 세다라고 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실적 발표를 했죠. 잘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제 주반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카카오는 모멘텀이 있죠. 아무래도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카카오 뱅크, 뭐 카카오 페이지 이런 이제 앞으로 상장할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7월 수출입 지표에서는 뭐 아침 시황 시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김영균 과장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오셨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럼. 네, 저는 7월 수출입 지표를 굉장히 수출입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1일날 그 전달께 바로 속보가 나오잖아요. 예. 속보치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한 그런 가장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한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7월 달 같은 경우에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7월 대비해서 -7%. 아직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좀 좁혀졌고요. 네. 6월까지 일평균 수출 기준으로 약 20% 가까운 감소세를 좀 지속해서 보였었거든요. 이 부분이 7월 돼서 이제 급속하게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진국들이 이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EU 쪽에서 이제 코로나19 이후 이제 좀 뭐 봉쇄령 이후에 해제를 하고 나서 이제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7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특히 국가별로 보시면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2.5% 오히려 상승. 그러니까 1년 전 7월에 비해서 맞습니다. 2.5% 중국향 수출이 늘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서프라이즈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이건 진짜 서프라이즈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도 플러스예요. 7.7%. 네, 이것도 서프라이즈고요. 네, 전년 동월 대비.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 이 두 나라에 나가는 전체 수출 물량 네. 대비 퍼센테이지가 40%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11%, 아세안이 -14.6%, 뭐 일본이 21%, 중남미 18%인데 요 나라들은 아직도 이제 코로나19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지역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근데 저는 그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코로나19 제일 뭐 전 세계 사망자의 거의 25%가 미국인데 그 유럽은 지금 많이 7월 들어서는 많이 그 완화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미국은 플러스고 유럽은 마이너스죠?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 많이 푸른 것들이 이제 물론 지역별로 이제 좀 부분 봉쇄가 되고 이런 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네. 그런 전체적으로 돈 푼 것들이 아직까지 7월 달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관점이고요. 예. 이게 이제 8월 달에 이번에 추가 부양한 1조 달러 안이 만약에 늦어지면 예, 늦어지면 이제 8월부터 예. 바로 이제 공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지금 좀 주춤하는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네, 업종별로 보시면 자동차가 4.1% 마이너스인데요. 네. 5월 달에 -54%였어요. 근데 이것도 네. 굉장히 많이 좀 좁혀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진해서 좀 벗어나는 그런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 그리고 예.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7월 미국 시장의 판매량이 나오는데 현대차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로 이제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증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가전과 무선 통신기기는 이제 5개월, 4개월 만에 각각 6.2%, 예. 4.5%의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전 무선 통신 오늘 이제 뭐 LG 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전 뭐 LG 전자가 뭐 단연 세계 넘버원이로군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기억이 납니다. 한 20년 전 저 어렸을 때 뭐 청년 시절 뭐 이럴 때도 아 결혼할 때도 그랬나 봐요. 그때 삼성, LG 사느니 뭐
월풀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했거든요. 예. 요즘 그런 거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헬스가 역시 예. 이 전년 대비 무려 47% 예. 수출 성장이 있었고요. 예. 뭐 컴퓨터, 반도체, 어이구. 선박 같은 업종들은 전년 대비 플러스권. 근데 이제 안 좋았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석유화학 뭐 제품이 인하가 됐으니까 가격 인하가 됐으니까. 네, 유가가 이제 아무래도 하락하다 보니까 예. 아직은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난 2분기 GDP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한국이 예. 마이너스 3.3%였어요. 예. 근데 이제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국 다음에 예,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플러스 11.5%였는데 미국은 마이너스 9.5%, 예. 독일은 이제 마이너스 10.1%, 프랑스 13.8% 이렇게 10%대 마이너스였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방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7월로 넘어오면서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7월 예. 수출 지표를 보면 7월이 이제 3분기 첫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달 예. 실적이 나왔는데 그 첫 달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3분기에는 돌아설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예,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한국 마이너스 3.3, 중국 플러스 11.5 다 전분기 대비죠. 아닙니다. 연율 대비. 연율.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연율.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좀 예. 재물권 좀 과하게 난 데는 마이너스 34%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연율로는 마이너스 9.5%. 예. 네, 이게 정확한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은 이제 기준에서는 이제 미국이 마이너스 9.5%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중국의 7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달 51.2에서 52.8로 이제 올라갔고 네. 예상치가 51.3이었는데 예상치보다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5월부터 3개월 연속 50이 넘었고 그리고 나서 또 50에서도 갈수록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예. 연속 3개월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건 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오늘 1.75% 중국 상해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확인을 했었는데 유럽도 지금 PMI 지수가 다 발표가 됐는데요. 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가 다 50이 넘었고 예상치를 전부 상했어요. 네, 이 부분 역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 지난 주말에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칭다오에서 한중 경제 공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양측은 한국 이제 한중 경제협력 공동 계획 2021년 내년부터 2025년 이 5개년 계획을 지금 작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또 빠르게 합의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왔는데 한중 간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 양국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국 간 전자 상거래 교역 확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별도의 협의 채널로 전자 상거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한국과 중국이 최근에 이제 많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아,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가까워지는 건지 아니면 중국이 미국에서 우리 블록으로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니까 땡기는 건지. 맞습니다. 지금은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는 입장이긴 한 것 같은데. 사실 괴롭죠, 지금. 그런데 사실은 속내는 네.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면에 속쓰림이 있는 것 같단 네. 말이에요. 만약에, 아, 2016년도 기억이 나는데, 2016년, 15년도에 뭐, 그때 대통령이 뭐 중국 가냐 안 가냐 해서 갔다가 뭐 사드 들어오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좋은 뉴스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좋으려면 허들을 많이 넘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랑 조금 다른 거는 예. 이제 지금 중국이 약간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인도랑도 이제 관계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좀 본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거의 봉쇄하듯이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게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예.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중국이 예. 예전같이 우리를 좀 하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는 좀 예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8월의 투자 포인트 오늘 8월 3일 첫날이니까 저는 예. 좀 8월의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제 뭐 좀 그게 좀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추가 보양안 발표 전후 시장 동향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바뀌기 전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언택트와
바이오 2차 전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핵심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예. 나온 이제 증명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 부양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언택트나 이쪽은 조금 쉬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관리 민감 섹터 왜냐하면 수출 지표는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경기관리 민감 쪽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뭘 우리가 봐야 되냐? 저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자동차는 실적도 회복되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실적도 7월에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와 전기차 쪽도 지금 현대차나 이 그룹에서 굉장히 좀 발 빠르게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전통 제조업 중에서는 꿈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종이 자동차 업이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2차 전지가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자동차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예, 이 미국의 추가 부양안이 통과가 된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올 때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래도 중심 테마는 여전히 언택트와 바이오와 2차 전지 거기 하나 두 개 더 플러스를 시키면 5G와 비메모리 반도체인 것 같아요. 예. 네, 비메모리는 지금 글로벌적인 지금 화두죠. 예. 네, 글로벌적인 화두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5G 역시 하반기에 이제 각국의 경기 부양안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쪽이고 예. 나머지 세 번째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주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에서도 아직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행이나 면세점이나 카지노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 우리가 이제 언택트 상황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저는 미디어 콘텐츠 예. 섹터나 그나마 화장품 그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의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면 게임. 네, 그린 게임이. 뉴딜 없어요.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을 주목하고. 2차 전지 네. 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그쪽 투자하시는 분은 듣기는 좀 섭섭할 건데 왜냐하면 요즘에 시장이 중심 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안 좋아서 얘기는 안 했다기보다 단기 네. 급상승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 관련 종목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연착륙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제 8월만 봤을 때 어디를 좀 집중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 김영금 차장님은 본인 뷰가 굉장히 클리어한 분이니까 통과되겠죠? 통과되죠. 통과되면은 네. 8월 초니까 네. 일단 컨택으로 갔다가 네. 왜냐하면 그쪽은 아직도 상승률로 보면 아주 미미하니까 맞습니다. 좀 드신 이후에 네. 다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언택 바이오 2차 전지 5G 요 기간 전에 끝날 때 다시 네. 8월 중에는 매매 전략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저랑 뷰가 좀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말한 게 거의 그런 거죠. 이제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그 네. 안에서도 가장 지금 눈앞에 이제 두고 있는 그런 화두는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안. 물론 그 안에 이제 개별 모멘텀 있는 뭐 이슈들이 있죠. 예. 뭐 4일, 내일은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내일 모레는 이제 삼성의 이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안. 그래야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가 중소형제 실적 발표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발표 나올 때는 약간 좀 피해 있다가, 예. 네, 실적 발표 지나고 나서 다시 아하. 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형주는 실적 발표가 다 끝났죠, 대부분. 근데 대형주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았지. 네, 맞습니다. 사실 어닝 쇼크는 별로 없었죠. 네. 사실은. 제가 되게 굉장히 신기했던 일이었는데요. 왜냐면 2분기는 코로나19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기인데 네. 생각보다 가이던스 대비해서 안 나온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안 나오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이게 실적 체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2분기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부분 굉장히 좀 저도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왔고 예. 7월 실적도 7월 수출 지표를 봤을 때 경기 관련 민감주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제 이슈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기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연경 과장하고 희망을 하니까 계속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요일 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